우리 엄마 고집 센 양반하고 산다고 애 먹었다 소리부터 나와. 고생했네. 엄마가 좀 많이 희생을 했어요. 많이 내려놨어. 우리 엄마 성향이 원래 좀 현모양처 조선시대 여자 같아요. 남자는 하늘을 내세우고 엄마는 땅이라는 신조예요.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 여기 소리 아무것도 안 나. 맞는지 안 맞는지. 맞아요, 맞아요. 맞으면 좀 맞다 해주세요. 예. 예. 네. 그래서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이래. 남편이 미운데도 그래도 또 봐주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래도 책임감은 있는 사람이잖아. 아, 저는 남편을 그래도 좋아해요. 그럼요, 책임감은 있잖아. 사실 뭐 살면서 안 서운한 일은 없어요. 근데 예. 미워도 다시 한 번이래. 마음을 자꾸 고집이 세고 남편 위주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해도 책임감 있고 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고마운 것도 있어. 엄마는 가사를 책임지고 내가 뭔가 총대 메고 갈 일이 없잖아요. 네. 남편이 알아서 다 하잖아요. 네. 근데 남편 친정에 잘하지 않아? 저한테 잘해요. 친정에는 잘하는 건 없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은 안 계시니까. 그럼 형제라든지 뭔가 이렇게 이제 명절이든 만나든 어쨌든, 왜냐면, 잘하려고는 항상 예, 하죠. 내 친정까지도요, 이 사람은 보듬을 수 있는 분으로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 뭐, 엄마한테도 잘하고, 예. 그런다고 해요. 자기, 우리 어머니, 우리 친정 엄마가, 네. 치매였는데, 자기가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었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이 나와요. 친정이 잘하지 않았냐고. 그 마음을 먹는 게요, 쉽지가 않아. 그런데도 내가 첫마디는 고집센 양반하고 산다고 우리 엄마도 애 먹었다 했거든. 잘하는 게 있어도 이 고집, 밀어붙이는 거, 엄마하고 사실은 부딪히는데 엄마가 남편이 주도권을 가지고 뭐든 잘하기 때문에 엄마가 많은 걸 내려놓고 양보하고 살았거든요. 잘하셨어요? 엄마가 현명한 거예요. 아, 저희 남편이 고집은 세도 그쵸? 또 네.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우리 엄마가 스타일이에요. 현명한 거예요. 내가 굳이 나서지 않고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고 남편을 엄마가 쥐어잡고 사실은 알고 보면 흔드는 거죠. 엄마가 요리를 다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엄마가 마님이고 남편 머슴이잖아. 네. 맞아. 사주로 보면 남편 고집 세서 어쩌고 해도요. 알고 보면 우리 엄마가 더 세거든. 현모양처 같고 옛날 조선시대 여자 같은 성향이 있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안방 마님이야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다 갖고 그럼요. 있는 거죠. 저희 아닌 것 남편은? 같이 남편이 주도권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알고 보면 엄마가 다 쥐고 엄마 맞아요. 살짝은 좋은 거예요. 근데 아들 하나를 두고는 근심이라 그랬어요. 남편은 괜찮아. 근데 아들은 근심이에요 엄마한테. 왜 그러지? 아들이 너무 잘 났거든요. 너무 잘 났는데 엄마 성에 안 차고 아들이 걱정이에요. 엄마는 알아서 잘 하는데 걱정이에요. 알아서 잘 하기는 해요. 잘 하는데 걱정이야. 엄마가 근심을 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하나 두고는 걱정이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때 아드님이 사회성, 주관, 리더십도 있고, 남들 앞설 사람이지 뒤따라갈 사람 아니거든요. 잘 하고 있는데요. 아드님 사주도 보니까 돈도 들어있고, 돈이 떨어지지도 않고,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많을 건데요. 잘났으니까. 예, 네, 주변에 사람이 많을 건데요. 잘 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쁘게 하는 게 없어요. 경우가 달라요, 아들이. 근데 우리 아들은 직장 생활을 해도 기업에 가든 좀큰 회사 가든 높은 자리 있어요. 네. 예, 지금 그러고 있죠. 근데 내 아니, 거를 근데 뭘할 건데, 아들이. 지금 집에 있어요, 집에 집에. 있어요, 놀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일을 그런 쪽에 하지 않았어요? 아, 부동산을 예. 그래서 했었는데. 내 거를 할 사람이에요. 기업으로 가든 큰 회사에 가든 그렇게 있다가도 아들이 나중에 가서 내 거를 할 사주고 내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할 사주예요. 부동산 쪽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이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그런 거고 좀 지나면 괜찮은데 우리 아드님 내년까지 삼재예요. 내년까지 내 내년까지 내년까지 삼재. 삼재예요. 삼재니까 조금 엄마가 기다리세요. 삼재가 풀리고 나면은 운이 더 많이 좋아요. 그리고 내년은 더 나아져요. 올해는 작년보다 좀 나아지고 내년이 더 나아져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줘야 근데 선생님, 돼. 저는 우리 애가 결혼을 언제 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배우자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들 알아서 잘하니까 걱정 사서 하고 있다고.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엄마 마음에서는 이제쯤 결혼해서 자식 놓고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예. 요즘은 40 넘어서 하는 남자들 많아요.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리고 아들이 돈은 많이 벌었다 해도 나간 게 많아요. 나간 게? 네. 지금 자기 손에 크게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많이 벌었다 하거든요. 많이 벌었어도 나간 게 많아. 문서를 잘못 잡았든 실패를 했든 썼든 나갔을 거예요. 근데 아드님이 아직은 돈을 조금 더 모아야 돼. 그리고 내년에는 혼사 운 들어와요. 내년에는? 인기 많다 했잖아요. 내 여자는 아직 없어 보여요. 인기는 많아도 결혼할 내 여자는 아직 없어 보여요. 내년은 문서 운, 혼사 운 들어와요.
그래요. 그리고 부동산 일적으로도 또 계속 더 할 거고요. 안 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부동산을 손을 놓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왜냐면 부동산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비트코인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라도 해서 벌면 다행인데 손해볼까 봐 근데 좀 버는데요. 네, 벌고 있대요. 그러니까 똑똑해요. 그리고 무모하지 않아. 무모하지 않고 하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자기는 하고 있다고 자기 걱정을 하지 말래. 월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무리하고 무모하지 않아요. 손해볼 짓 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꾸준한 수익 들어오는 월급 정도든 들어오는 게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사업 다시 시작해요. 그리고 아드님은 역마가 있어서 돌아다녀야 되고 부동산도 맞아요. 아드님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엄마가 자손 안화로 걱정이 다 하면은 사실은 이 나이까지 결혼 안 하면 걱정은 맞아요. 그것뿐이지 다른 건 걱정 안 해도 돼. 알아서 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고집을 어떻게 꺾을 거예요? 억지로 그리고 결혼하라고 어떻게 해? 아니 제가 감정평가사 시험을 봐가지고 그 일 좀 해봐라 그랬더니 무언가 시험 공부는 하기 싫대요. 공부 지금 안 돼요. 이제는 공부는 없어요. 공부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놔두세요. 결혼도 내년 되면은 인연이 들어오는 운 그게 들어오니까요. 내년에 누구 아가씨 만나서 좋아한다 결혼한다 이러면은 엄마가 궁합을 보시든 아니면 엄마는 근데 아들이 아가씨 좋다 하고 데리고 오면 허락하실 것 같은데 네, 꼭 궁합 안 보더라도 엄마 허락할 것 같아요. 아니 좋은 여자 데리고 오겠지 걔 안목을 믿는 아니, 그럼요. 거죠. 좋은 여자 데리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궁합 굳이 안 봐도 허락할 것 같다고. 그럼 괜찮은 아가씨겠죠. 나이가 좀 어떤 연상도 괜찮아요. 한 두 살, 세 살 연상도 괜찮아요. 아드님은. 근데 꼭 연하를 원하진 않아요. 어른스럽고 정신적으로 어른스럽고 뭔가 대화가 되는 사람을 좋아하지 어리고 이쁜 여자만 좋아하지 않아요. 아드님은. 미래, 장래, 그래. 보장성을 봐요. 그래요? 꼭 보험처럼. 왜냐하면 나하고 같이 살면서 서로 발전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자인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여자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순하고 귀엽고 예. 똑똑한 여자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아드님 사주에 들어있어요. 아 순하고 귀엽고 똑똑한 최고죠. 최고죠. 네. 그리고 돈도 많지는 않아도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마음이 좋은 어머님하고 사이가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며느리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 그러니까 네. 올해는 그냥 놔두세요. 코인 뭐 비트코인을 해도 손해 보는 것도 아니고 수익도 잘 뭐 만드는데. 네네. 걱정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저희 남편이 네. 저희가 사실은 그 운정 신도시에서 땅을 사가지고 이제 건물을 져가지고 우리 그 건물에서 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 1층에서 카페를 하고 있고. 내가 그 한쪽 귀퉁이에다가 쬐끄만 그 이제 피자 가게를 하고 있고 아까 여기 일 도와주시는 분도 네. 뭐 피자 가게 하셨다면서 네. 나 하는 거를 또 봤었다나 봐요 네네네. 아마 근데 그때는 이제 새를 살고 했던 거를 아마 봤을 거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건물 지어서 여기서 5년 전에 있고. 5년 전에 이제 네. 건물을 져갖고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저희 남편은 그 건물에 정이 안 간대요 계속 따로 나가서 이렇게 그러면 자연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아 남편은 그럴 거예요. 땅을 밟고 살고 싶고 꼭 전원주택처럼 좀 그런데 한산한데 살고 싶을 거예요. 아니 지금도 자기 아직은 아니에요. 자기 아직... 건물인데도 왜 그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주변 배경이든 뭐든. 근데 아빠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외곽으로 빠질 그런 나이는 아니고요. 희망 사항인데 조금만 더 참으라 그러세요. 아직 여기서 장사하고 돈도 더 벌어야 되고 좀 더 있다가 나중에 엄마가 세를 놓고 아빠하고 전원주택처럼 산 가까운 곳이든 공기 좋은 데로 가셔도 되니까 아직은 아니라고 하세요. 70 넘어서 가자 그러세요. 너무 그럼 뭔데? 그 엄마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니까 돈 좀 더 벌고 우리 노후에 편안하게 더 지내도록 더 벌어가지고 가자 그러세요. 네. 아빠는 안 돼! 하면은 자기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엄마가 살살살살 이렇게 잘 꼬드겨 보세요. 네.